안녕하세요. 가정의 M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본의 아니게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라 힘드실 줄 압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기회가 가정예배의 중요성이 조명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 해도 힘든데 굳이 꼭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지만 성경은 또온 가족이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다섯 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을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주일학교에 데려다 주기만 하면 아이들의 신앙이 저절로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많은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자녀들의 신앙은 그 누구도 아닌 부모의 신앙을 미러링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가치를 또 부모의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에서 4살 때 산타잔치를 처음 하게 됐어요. 제가 무슨 선물을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 성경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살짝 걱정을 했죠. 다른 친구들은 비싼 장난감을 받는데 자기만 성경책 받았다고 애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산타 할아버지 너무 예쁜 성경책을 주셨어요. 라면서 지금까지도 자랑을 계속합니다. 부모를 그대로 미러링한 것이죠. 부모가 평소에 확실하게 믿는 것을 자녀에게 흔들림 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주면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원리입니다. 가정예배는 바로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과 가치를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을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일학교 교육자나 교사가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이렇게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가르칠 수는 없죠. 하지만 부모는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대화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설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각자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가정에서 우리 아빠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돈 벌어다 주는 사람? 가정일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즘 젊은 아빠들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도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집안의 머슴 같은 역할을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는 집안에서 1차적으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제사장입니다. 가정예배는 이렇게 아버지의 자리를 머슴이나 또는 왕따 아니면 폭군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엄마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엄마들은 너무나 바쁘죠. 가사일도 하셔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워킹맘이라면 사회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엄마들은 늘 마음 한구석에 내 존재는 뭔가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아이는 부족한 것 같고, 우리 남편은 모자란 것 같고, 그런 게늘 눈에 띄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가정 안에서 여성을 어떤 존재로 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 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돕는다라고 할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존재, 더 능력 있는 존재에게 쓰이는 말이라는 거죠. 여성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낼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거죠.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 잠언 31장 말씀을 보면은요. 에이브 로먼입니다. 가사일도 잘하고 자녀 양육도 척척 잘하고 남편 내조도 잘하고 경제생활도 월등하게 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남성의 머리가 되도록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여성은 남편의 사랑과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에게는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남편이 저에게 잠언 31장 말씀으로 축복을 해줄 때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남편의 축복 기도를 듣고 나면은 하루 동안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힘들었던 거 정말 눈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성들에게 내면의 힘을 회복하고 돕는 존재로서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녀들이 복되고 또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부모 공경이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길이라는 걸까요? 10계명의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인데요. 이 5계명은 징검다리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또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지낼 수 있는지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가정의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의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정말 왕입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뭐냐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 말도 듣지 않고 교사 말도 안 듣고 어른들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은 부모 공경을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도 배우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바로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축복받는 길은 이 부모 공경을 가장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도 잘 시키는데요.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잔소리 해놓고 자기는 TV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끊임없이 토라를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자녀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본받도록 합니다. 부모가 말씀 속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을 하다 보면 자녀들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을 받습니다. 지적인 자극도 받고 영적인 자극도 받고 정서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을 골고루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영국 BBC에서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평소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느냐였는데요. 영국 가정들은 평소에 가족들 간의 대화가 거의 없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짧은 단답형 대화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가족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 대화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를 교육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가족 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성경책을 같이 읽으면 아이들이 궁금한 것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묻게 되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되고 자료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화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가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풍부한 자양분들이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가정은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가정에 두 가지 축복과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다스리는 자라는 근원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는 자라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그냥 각자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각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은 의견이 달라도 괜찮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서가 세워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가정에 질서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빛깔과 목소리들도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정이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팁들은 앞으로 저희 가정의 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영상도 업데이트를 시킬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국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고 또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때까지 가정의 힘이 열심히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